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.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또 엇갈리면서 결국에는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, 자,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?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, 우선 네.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지금 돌아선 부분에 있어서 그러게요. 이 대형주도 위주로의 차익 실현이 뭐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그렇고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그 전에 어떤 시장에서의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조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2월 달에도 겪어보셨지만은 주가가 차익이 나온 이후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많이 시청자분들 고민이 되시는 게 저가 매수랄까? 그러니까요.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를 할까?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최종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합적인 그 지수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차익에 의한 매도보다도 제가 봤을 땐 적감에서 관점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사냐가 그쵸.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대형주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라기보다도 쉽게 말해서 뭐 삼성전자, 현대차,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가장 큰 섹터에서 시가총액 높은 대표주주를 위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바스켓으로 대형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별로 모멘텀을 찾으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네. 이 변동성을 그 무시를 못할 것 같거든요. 네네. 변동성이 심한 부분에서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위주로의 저가 매수 관점을 꾸준하게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몸집 큰 대형주들 위주로 좀 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고민이 많으신 게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저 PBR 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. 지금 이때쯤 좀 사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들도 많으세요. 어떻게 보세요? 아직까지는 뭐 미국 엔비디아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네. 반도체 AI주 관련주들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확률이 주도주로 부상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지만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선 섹터나 뭐 다른 화학이나 이런 또 철강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저는 그래서 이제 조선 섹터의 이 상위 3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, 자연스럽게 내일 볼 섹터 알려주시죠. 네. 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보더라도 2월 달에 우리나라 수주가 중국을 제쳐 세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 따질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그쵸. 유가도 그렇고 그 조선가도 그렇고 뭐 운임 지수도 그렇고 따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. 2월 달에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거의 잭팟을 터뜨렸던 그런 네네. 분위기로 좀 갔었고 그리고 원유 어떤 시추선에 대한 수주도 오랜만에 좀 나와줘서 이 조선 업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근데 가장 큰 이 조선 업종의 이 선행 지표가 신조선가거든요. 신조선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형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어떤 교체가 필요한 이 신조선가가 아니라 구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주 연속 그 상승 가격을 보여주고 네네. 있어서 그만큼 이제 조선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
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좀 뭐 삼성중공업이나 네. 또 이 HD, 현대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네. 뭐 보냉제를 만드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네요. 결국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담아야 되는데 조선도 좀 볼 타이밍이다. 조선주 안에서도 좀 큰 종목들,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쪽이나 이런 하나오션, 외국인 수급도 함께 붙어주는 것들을 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업종까지 체크를 해봤고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앞서서 이제 대형주들은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네네. 이 중소형주들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, 여기에 실적까지도 받쳐주면은 뭐 대형주만큼의 어떤 매수 관점도 유지를 꾸준히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FT를 코리아 FT요. 네, 앞서서 이제 그 대형주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네네. 모멘텀 있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코리아 FT를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죠. 114억을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26%까지 이상 올라갔던 상황이고 역대 최고 실적이거든요. 그만큼 이제 코리아 FT의 이 캐니스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FT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카본 캐니스터는 역시 하이브리드 차에 가장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독점적인 지위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위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. 있겠고 특히 이제 이 뭐 코리아 FT의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간 봤을 때도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좀 올랐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도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위치 이런 이 유일무이한 어떤 이 생산에 대한 이런 이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 수요는 전기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1월 달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 부분이 작년 1월 대비해서도 거의 이제 55%까지 올랐던 상황이고 유럽도 22%, 우리나라 안에서는 물론 이제 작년 그 올해 1월 달에 판 부분이 뭐 3만 대밖에 안 돼요. 네. 3만 6천 대 정도 조금 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재작년을 대비해서도 66%까지 올라갔던 걸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은 전기차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네.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지금 뭐 GM이나 여러 가지 뭐 포드, 벤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 강화에 대한 지금 전기차는 약간 좀 생산에 대해서 유보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네.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대한 부분은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코리아 FT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잡아야 되는데 코리아 FT 차트를 쫙 펼쳐보니까 근 10년 전이었습니다. 고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잡으면 좋을까요? 오늘도 이제 뭐 8%까지 좀 오른 상태인데 저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네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전고점에 가서 6,480원은 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1차적 목표가 이제 6,3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전 돌파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이 가격 왔을 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네. 그리고 손절가는 5,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코리아 FT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하이브리드카의 관심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코리아 FT까지 체크해 봤고요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